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육체의 부모를 얻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버이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어버이가 되고 또 어버이가 되어갈 것인데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수해 줄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날 새벽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 되신 분들을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우리의 어버이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버이 위치에 있던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지혜를 전수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버이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버이로 성장해 가야 하는지, 누구를 자녀 삼아서 지혜를 전수해 줄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자녀 양육 프로그램인데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부모가 해결하지 못해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을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담은 방송입니다. 여기에는 난폭한 아이, 등원을 거부하는 아이,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아이 등 여러 사례가 방송되었지만 그 방송에 출연했던 모든 가정의 공통점은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나타나는 그 문제점의 원인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송에 나온 가족들의 경우 솔루션에 실패한 사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가 지금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잘 파악해주고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잘 제시해준 덕분이었죠. 만약 부모님들이 용기를 내서 이 방송에 출연하지 않고 또 다른 솔루션들을 받지 않았다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해 갔을까요? 아마 그 자녀들은 그 문제점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성장해서 나중에 그들의 자녀가 되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대물림 해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가르쳐야 할 바를 마땅히 가르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낳은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자녀 삼은 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사사기 2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십시오. 사사기 2장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른 땅을 밟아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던 모든 세대들이 죽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다음 세대였죠. 이제는 현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 그 사람들이 현 세대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 갔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광야에서의 시간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안심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아주 잘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단한 명,
아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아이성을 정복하기 바로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성은 그 제대로 함락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100%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인데 단 한 명의 죄악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고 허무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지 않은 까닭입니다.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봐왔던 이전 세대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들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에게 가르침을 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2장부터 7장까지 그 대상을 내 아들이라고 호칭하면서 긴 가르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나요? 물질을 많이 끌어모으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면 좋은 학벌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사랑하라. 7절, 지혜를 얻으라. 8절, 지혜를 높이라. 온통 지혜를 얻으라는 가르침뿐입니다. 지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잠언에서는 초반부터 이렇게 지혜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뿌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는 어부였는데도 물고기를 잘 잡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 배가 바다에 가라앉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죄인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지혜가 발휘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나약함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당장 내딛어야 되는 그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딛을 수 없게 됩니다.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배웠고 또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자 하는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딛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는 것. 그런데 어떤 부모가요, 자녀에게 이런 인생을 가르쳐주고 싶을까요? 자녀들이 혼자서도 어떤 일이든 척척 잘 해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어디에서든지 밀리지 않고 앞으로 치고 나아가는 그런 당당한 자녀의 모습을 꿈꾸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디딜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되기를 가르치라니 너무 없어 보이는 가르침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지혜를 얻으면 영화로운 면류관도 얻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리는 진리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유행이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아서 진리는 진린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진리는 정말 진리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면 변화할수록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시대적 과도기였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을 때 이전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현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도 굉장한 시대적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외국 교회들은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세대 교체에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신앙에 선배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줘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가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명령이 제시됩니다. 지혜를 얻으라는 가르침을 줄 것인데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살리라.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조건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요, 조건절이 아니라 명령만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 지혜를 얻어야 함을 마음에 새기고 지혜를 얻어내고 그리고 그대로 삶에서 살아내라는 아주 힘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또 이야기를 나누며 그것을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영향력 있는 가르침은 바로 우리가 삶으로 직접 살아내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를 다 키우셨나요? 아니면 한창 자녀를 키워내고 계신가요? 자녀를 계획 중에 계신가요? 아니면 자녀는 없지만 신앙의 자녀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그들에게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지혜라는 주제로 올해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심으로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를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 다음 세대들에게 확실하게 전수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자라간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 전해줄 그 지혜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소망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에게보다도 우리에게 먼저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 이 시대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